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살인관으로 높이 모신 것과 관련해서 이를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MMR 하산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살인관의 중책을 지내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 용도자의 유훈대로 조선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나라의 존엄과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가리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염원을 반영한 일대 역사적 사변이라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는 현대 정치가 현대 군사가의 기질과 품어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치유하신 분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보이의 장군님에 대한 인륜의 한없는 그리움이 온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미술박물관에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영상미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오보이를 너무도 갑자기 잃고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민들의 한규같은 염원을 반영해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이 불멸의 혁명 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작품 40여상을 시기별로 전시했습니다. 유화 주체혁명유업을 대르려 완성하리. 이 그림들을 통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서 천군혁명용도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시고 또 천만 대중을 사회주의 수여전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불멸의 혁명업적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를 높이 숙여두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키우시기 위해서 기울여오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작품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대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너는 세계를 보라는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시고 우리 민들을 최첨단 돌파전회로 불러일으켜주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모습을 보여주는 손전화 작품, 그리고 또 주체철 생산회로 우리 민들을 불러일으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 따라 주체 혁명 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서 다진 피 눈물의 맹세를 철저히 실천해 나아가자. 함남의 불길 따라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전공격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조과합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표현지에 호응하는 군중대회가 평안남도와 남포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강성 부흥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석탄공업 부문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화력발전소와 화학금속공장들이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보장하며 도내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함남의 불길 높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남포시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시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전겸만겹의 성세방패가 되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이하며 그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함남의 불길 따라 전인민적인 생산 돌격조를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강성본영의 해로 빛내는 데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학관찰에 떨쳐나선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발전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눈물 속에 새를 맞으며 우리 대한의 노동계급은 발전설비 생산으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온 것처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그런 맹세를 담아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박한 저희들이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침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공동사설을 받아놓은 온 현장이 지금 이렇게 생산 돌격전으로 두껍고 있고 가식과 고치례를 모르는 노동계급이 순결한 양심으로 더 많은 발전설비를 생산하려는 현장 노동자들이 정신력이 더 큰 성과를 안아오고 있습니다.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높이 우리 연합기업소에 남기신 오부의 장군님의 유언을 기어이 간추려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신이주 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의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해서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현대화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여기 편집사 시장을 비롯 해서 여러 생산공정들을 방직공업의 반복으로 끌신 영광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참모 부서들에서는 올해 공동사설의 전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기업관리와 경영활동에 철저히 구현해서 새해 첫날부터 모든 생산공정들 마다에서 연대적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 처방도 강림군길에서 몸소 마련해 주신 이 현대화된 생산공정들과 기대 앞에 설 때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질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 창군님이 그리워 우리 작업반 동료들 모두가 심장의 맹세를 다짐을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용전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지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는 데 적극 기여할 불타는 요리를 안고 떨쳐나선 국가과학원 4.13 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정업원들이 지난 6일 현재 남포 평양 사이 바닷물 수송관 전량을 평양 시내 공사 현장들이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남포 평양사의 바닷물 수송관 공사는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질 좋은 목놈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주시려는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사입니다. 공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연구소의 전체 과학자 정업원들은 민족의 대국상의 나날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공사를 앞당겨 끝낼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삼가 올렸는데 글쎄 그이께서는 몸소 우리들이 편지를 보아주시고 지난해 12월 30일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편지의 결이 다진 대로 지난 2일에 만 수천 메터의 바닷물 수송관을 공사 현장들에 보내준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나머지 수송관들을 각 수원지들에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닷물 수송관 전량이 확보된 셈입니다. 평양 남포 사이 바닷물 수송관 전량이 확보됨으로써 수도의 바닷물 공급소로부터 수원지들까지 방대한 구간의 수송관 늘리기 공사를 앞당겨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전백배의 힘과 용기, 필승의 의지를 안겨주는 2012년 은하수 신년 음악회 대양의 위협 영원하리가 동평양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연을 뜨거운 눈물 속에 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면은 경의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내 조국의 강성 번영을 노래하며 격정과 환희 속에 부르던 내 조국의 찬가였고 진군가였고 사회주의 조선의 젖손군 총성이 아니었습니까? 특히 남송 이중창과 방창 장군님이 구려 그리고 구의 한생 이 노래를 들으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구리움이 너무도 가슴 사무치게 안겨와 정말 뜨거워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류성덕창 꼭 오실 거야를 들으며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던 아버지 장군님의 자유로운 그 용상이 오려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손군 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셨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춰고 용량가 높은 어린이 식료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마음써 오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설화와 합창 조선은 일도섰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장군님과 꽃 같으신 또 한 분의 시세 천출명장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가 계시고 그의 영도 따라 슬픔을 심가용기를 받고 산악같이 일도선 천만 국민의 옥새 눈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 맹세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를 충실하게 받도록 이 땅에 장군님의 필승의 염원인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도 세웠다는 것을 굳게 결의 다집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약한 저기압골과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평성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으며 신의주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전반쪽 지방에서 남서풍이 2m 이하로 약하게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가운데층 구름과 낮은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4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9일 월요일 음력으로 섣달 요려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중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